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연내에 추가로 6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예상됐던 수준이라면서 큰 폭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5%, S&P 지수는 2.24%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무려 3.77%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LX 세미콘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올해 2분기부터 그 주력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의 WLED TV 패널 출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 1위 TV 업체인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WLED TV 패널을 새롭게 이제 채택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등과 같은 국내 세트업체들이 중국에서 TV IT 패널을 구매할 때 LX 세미콘의 티콘 그 DDI가 적용된 제품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LG 디스플레이 뭐 CSOT 같은 중소형 OLED 패널 생산량 증가에 따른 모바일용 DDI 공급 확대 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애플향, 삼성전자향 OLED 패널에는 모두 LX 세미콘의 모바일용 DDI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단기적으로 LCD에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OLED 사업 비중이 한 50%에 달하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쪽 관련해가지고 중국 고객사양 출하량 증가 그리고 중화권 신규 고객사 확보가 공급 물량 증가에 긍정적인 전망이고 전체 TV 시장의 부진에도 MS 확보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목표가는 14만 원, 그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분석을 해주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 11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뉴욕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FOMC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였고 그 추가적으로 6회의 금리 인상과 5월 회의에서 양적 긴축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은 어찌 보면 뭐 부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파월 연준의장이 했던 의미 있는 말 중 하나는 미국의 경기는 견고하고 경기 침체 위험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한 점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장 하락을 부추겼던 우려들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심리가 더 부각이 되었고 지금 오늘 한국 증시는 한 2% 내외 정도 상승 출발을 한 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그 대형주 위주의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2% 내외의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대형주 위주로 상승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